공포영화 불신지옥이 영화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 중 배우 심은경 씨가 신들림 연기를 하다가 기절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것을 두고 접신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하견에 와이스타 이동훈 기자가 전합니다. 금기시되고 신비롭게 여겨지는 영적인 영역. 여러 영화에서 접신이 그려지며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접신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에게 신이 내려 서로 영이 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올 여름에도 영혼 혹은 귀신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메디엄, 드랙 미 투 헬 등 대작 공포영화들이 관객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공포영화의 자존심을 지킬 영화로는 불신지옥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불신지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 기사 같은 거 보셨어요? 아니, TV에서 예. 포스터? 포스터 예. 본다며요. 막 신내림 막 쓰러졌다는 기사도 보셨나요? 네, 그건 봤어요. 어? 그 인터넷 그 마우스 클릭하면은 뜨는 그건. 그 눈이 어휴, 사람이 아니야. 불신지옥은 8월 13일 개봉 예정이지만 이미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심은경이 접신하는 장면을 촬영하다 그만 혼절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4일 불신지옥 제작 보고회 후 인터넷에는 심은경이 촬영을 하다 기절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신들림 연기를 해야 했던 심은경은 작두에 손을 올린 채 귀신과 접신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기절했다. 고개를 뒤로 젖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영화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 불신지옥의 감독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용주 감독은 지난 5월 초 경기도 파주의 한 세트장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싫어하고요. 예, 저도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은경 양이 장면 찍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세트 농문이었는데 거기 뒷머리를 뒤통수 크게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었거든요. 다행히 심은경은 어떠한 부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고 부딪혀서 소리가 크게 나서 스태프들 굉장히 놀랐죠. 꽝 하고 울렸었으니까. 심은경이 접신하는 장면을 촬영하다 쓰러진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취재진은 무속인을 찾아가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속적인 어떤 그 행위를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행사를 갖다가 하는 모습을 촬영할 때에도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접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빙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몸으로 갑자기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인 혼란이 생기고 혼동이 생기면서 육체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절을 할 수가 있죠. 이유엽 도사는 특별한 촬영 때 무속인이 동행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속에 관련된 영화를 찍고 촬영할 때는 무속인이 동행이 돼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신들이라고 하죠. 조상이라고 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속인들이 먼저 이게 어떤 것이다 라고 고하고 나서 인사를 드리고 나서 촬영을 하는 게 예의예요. 그게. 당시 상황과 무속인의 의견을 참고할 때 심은경이 쓰러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내림 등 영적인 체험을 실제로 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연기에 몰입하다 과도한 긴장에 의해 순간적으로 졸도했다는 의학적인 설명입니다. 심은경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MBC 시트콤 태희애교 지연이로 발랄하고 깜찍한 매력을 선보이다 이번 영화 불신지옥으로 이미지 변신하는 심은경. 취재진은 본인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에 만난 심은경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불신지옥으로 찾아뵙게 된 심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히려 뭐 떨리고 그런 것보다 담담한 것 같고요. 저희 영화를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또 안 좋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런 거는 이제 개의치 않고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었던 작품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좋게 생각하려고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신내림 장면에서 정신을 잃은 것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접신 장면에 대한 그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좀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자면 작두에 손을 올려놓고 뒤로 고개를 젖히는 장면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역할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뒤로 확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뒤로 눕혀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순간. 근데 감독님께서 모니터 보시고 갑자기 달려오셔서 은경아 괜찮아 이러셨거든요. 저는 한동안 멍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옆에서 주위에서 막 큰 소리로 깨우니까 그때 깨어났는데 저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랐어요. 심은경은 누군가 눕혀주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그 뒤로 넘어갔을 때도 아픈 걸 못 느꼈고요. 저도 순간 그런 경험을 하니까 뭔가 걱정도 많이 되고 순간적으로 많이 놀랐어요. 무속인의 설명에 따르면 접신을 실제로 하고 신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가정한다면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몸을 갖다가 잠식을 잠깐 했었다. 근데 쑥 나가지 못하죠. 이분이 아마 몸 같은 곳이 좀 아직도 개운하지 못할 것이다. 아프고 결린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신 같은 걸 잘 믿지를 않아서 연계 너무 몰입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믿고 싶어요. 다행히 현재 건강 상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심은경은 영화 촬영 후 한동안 고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걱정 많이 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연기에 몰입을 하다가 정말로 신내림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엄마한테도 그런 고민도 다 털어놓고 또 무서워서 엄마랑 같이 잔 적도 있고요. 인터뷰 중에도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잘 안 믿고요. 또 근데 그 신이 있고 없고는 믿는 사람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믿는 사람은 또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것 같고. 심은경은 영화의 캐릭터에 몰입했던 것일 뿐 다시 발란한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불신지옥은 사이비 종교와 광신도 등을 소재로 했는데요. 신들린 소녀의 실종 이후 이웃 사람들의 죽음과 비밀을 그렸습니다.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영화 불신지옥 8월 13일 날 개봉합니다. 기존에 있던 공포영화와는 색다른 공포영화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시트콤 태희애교 지연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은 순간적인 기절을 경험한 심은경. 다행히 촬영 이후 아무 일이 없었는데요. 심은경을 비롯해 남상미, 유승룡 등이 출연하는 불신지옥은 다음 달 13일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이스타 이동훈입니다.